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여기 미스터 뷰풀로요. 네. 2,800원에 10% 주고 있는데 이걸 원금에 왔는데 매도는 못했어요, 제가요. 아, 그 원금이 왔었는데 매수를 못 하셨다고요? 지난번에. 아, 지금 아깝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아깝죠. 근데 매도를 네.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죠, 못한, 그죠? 아니, 안한 게를 못했어요. 팔로 마음 먹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못 보신 거예요, 그때? 아예? 네, 잘못 선택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알아가지고 네. 원금 없는데 선택을 놓쳐서 제가 잘못됐어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좀 네. 지난번에 조금 이제 아쉽네요. 네.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그 정부 지원책 발표 이제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제 연초에 이제 살짝 탁 올라왔었어요. 네. 미스터블루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웹툰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웹툰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 만화 같은 거 젊은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걸 바로 이제 웹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외부에서 이제 이제 즐겨보는 이제 만화 같은 거. 네,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때이 웹툰 쪽이 한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번 해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이제 주가가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 지원책 관련 뉴스가 뜨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는 제 생각에는 지금 요번에 안 팔았어도 다시 매수가 위쪽에서 팔수 있는 기회는 줄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또못 보시면 이건 못 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못 보야. 어때요? 이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걸 올라와도 잘못 보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2,900원에 그냥 아침에 그냥 그 하나의 패턴으로 그냥 이제 매도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느 순간, 2,900원이요? 네, 그냥 어느 순간 그러면 팔릴 거예요. 그냥 한 번씩은 들여다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턱대고 2,900원에 매도를 걸어 두는 것보다는 이 기업 주가가 2,800원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올라왔을 때 이걸 확인해서 그냥 2,900원에 걸어 두면 아마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조금 이제 중간중간 지켜보시다가 2,800원 근처에 오면은 2,900원에다가 매도를 그때부터 걸어두세요.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